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대비 듣기를 강의를 맡은 천성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듣기는요, 읽기나 쓰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쉽죠. 여러분, 지금 고급까지 오셨으니까, 듣기는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또 있으니까, 시험 유형을 특별히 좀 공부를 해두면, 듣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듣기를 다 맞아야 읽기나 쓰기에서 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5급, 6급을 합격하기가 좀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듣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로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듣기 시간에 딱 시간을 내서 집중을 해서 몇 번을 공부하면 다른 시간엔 읽기나 쓰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 듣기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해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듣기는 네, 이렇게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 책다 받으셨는지 아니면 또 아직 책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국어 능력 시험 그 대비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 토픽 만점에 도전하라가 그 어휘로 잡아라와 같이 나와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기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기를 정복을 해야겠죠? 예.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듣기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픽에서, 특히, 고급에서, 5, 6급에서 알아야 할 것들, 그 듣기를 좀더 연습을 좀 알아놓는다면, 우리가 좀더더 도움이, 안한 사람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듣기는요, 읽기나 쓰기보다 정말 집중을 해야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급 문제로 갈수록 한 번만 듣기가 많이 나오죠. 뭐 중급이나 초급에서는 두번 들려주는 것들이 있었다면 고급에서는 한 번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들으면서 단어를 메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들었던 것을 금방 기억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계속 들어야 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시험지 그 빈칸에 비어 있는 곳에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읽기도 그랬지만 모르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쓰다가 보면 듣기는 정말 놓쳐버릴 수가 있죠. 뒤에 거못 들으면 앞에 것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서술어의 언어라고 하죠. 서술어라는 건 뒤에 그 동사나 형용사 부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 모르는 단어 있다고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끝까지 듣고 이해를 하세요. 그것이 이해라는 영역에서 듣기와 읽기의 그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를 듣고 중심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지금 한 말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전체를 다 들은 다음에 중심 내용을 알게 되면 세부 내용 찾는 거 이런 거는 금방 쉽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읽기도 그렇지만 듣기에서도 중심 내용, 주제 찾기, 글쓴이의 생각 고르기, 말한 뭐 태도 고르기 이런 것들이 듣기에도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주장을 파악하는 거, 이거 역시 중심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생각 파악하기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다. 무엇을 좌우하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고급이니까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듣기에는 자,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상황을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지금 계속 들려주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 그다음에 중심 내용. 이거는 뭐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고 추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저 말을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서가서 추측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나 근거, 목적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그 내용 안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왜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글쓴이의 기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글쓴이라기보다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되겠죠. 그런 기분이나 태도를 파악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화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아시죠? 그 이미지 컷, 그쵸? 그 그림을 보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급 따로, 고급 따로 이렇게 문제가 달랐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급에서는 네 가지의 그림이, 달라지는 그림이 나오고, 고급에서는 하나의 그림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네 가지 상황이 주어지거나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냥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는 거. 요거는 뭐 중국에서 많이 연습을 했지만 좀더 고급스럽게 좀더 길어진, 좀 어려워진 상황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그다음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거, 중심 생각 파악하는 거. 뭐 듣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질 행동들. 그다음에 대화 참여자, 어떤 사람인가? 이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같이 엮여 있는, 묶여 있는 문제들, 세트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또 듣고 근거 파악하는 거, 그리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문제들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또 하나 세부 내용 파악하는 것과 또 화자의 태도 파악하는 것이 또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서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만 이해한다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죠. 그다음에 화자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는 사람의 태도. 화자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중급에서는 안 배웠었던 고급에서 앞에 나온 내용 고르기. 이 유형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건 말고는 다 지금까지 중급에서 연습해왔던 것들이 5, 6급 고급에서도 나오죠. 이제 토픽 2에서 중급 고급이 따로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공부해요? 네. 그런 질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죠. 왜? 중급 없이 고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씩 올라가야지 아래에서 위에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습니다. 계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급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좀더 어려워지는 말, 길어지는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실력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기초 없이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공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급에서 연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급에서는 좀더긴 고급 책을 가지고 좀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 고르기는 자,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앞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앞에 나온 내용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생각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유형들로 네, 10개의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순서는요, 유형을 이해하고 네, 중급에서 했던 것과 같죠. 같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수 있을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는 전략을 찾아야겠죠. 듣기는요, 한 번밖에 안 들려주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좀 전략이 미리 좀 세워져 있으면 여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듣기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어려워진 읽기, 장문 쓰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고득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기초, 우리가 기초 점수, 기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듣기는 실수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50문제 다 맞아야지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네, 지름길, 빠른 길 아시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좀 연습을 해봐야 해요. 따로 혼자서 듣기 연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는 것이
많이 시간만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포인트만 찾으면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점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 어떻게 다시 한번 마무리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가 있지만 끝까지 하지 않고는 또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함께 중간 그다음에 끝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듣기 정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볼까요? 네, 여러분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